두부를 되도록이면 좀 크게 크게 썰을게요. 한 1cm에서 1.5cm 폭에다가 그다음에 사방 한 4, 5cm 가량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런 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밑간 할 때 소금만 조금 뿌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간수가 조금 빠지면서 두부에 훨씬 더 고소한 맛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간수가 빠지면은 두부가 훨씬 더 밀도가 이렇게 촘촘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을 좀 뿌려놓습니다. 그럼 네 어느 정도 절임을 하느냐 이것도 재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준비를 하시면 두부가 아주 뽀송뽀송하게 잘 익혀집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15분이 지났더니 두부가 어떻게 됐냐 바로 요 모양이 됐어요.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촘촘해졌어요.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고소해요. 그래서 수분이 조금 빠지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아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바로 마늘종을 준비를 할 건데요. 이 마늘종은 보면 이게 종이 이렇게 있죠. 네. 그거는 잘라내고 그다음에 요거를 아주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가 같이 양념으로 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마늘종을 쫑쫑쫑쫑 네.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마늘종이에요. 아 그래요? 산에서 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먹는 거 그래도 맛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막걸리집에서 주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산 위에 뭐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거 썰어주시고요. 아무래도 이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이 좀 있기 때문에 향신료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썰어서 집어넣으면 아이들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요거는 잘 먹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 바로 대파를 준비할 건데요. 대파도 이렇게 같이 썰어주세요. 이 모양 그대로. 송송송송. 네. 또 파 안 먹는 아이들 있잖아요. 파 안 먹는 아이들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거 너무 쉽죠? 네. 이건 뭐 살림 안 하는 좀 서툰 예인 씨도 잘 하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인 씨 살림 서툴구나. 많이 서툴죠. 네. 요리도 잘 못하고요. 네. 근데 예인 씨 잘하는 거 많은데. 여기서 배워가지고 잘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뭘 하면 저희 남편이 좀 놀라요. 이걸 알고 있어요. 있어? 이렇게. 아니야 가끔이죠. 아 그런가? 가끔 하면은 리액션이 원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놀래줘야 다음에 또 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지금 대파하고요 마늘종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으면 후라이팬을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여기에다가 식용유를 좀 붓는데 네. 식용유를 세 큰술 정도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넉넉하게. 그래서 마늘종하고 대파를 넣고 대파. 같이 볶아주세요. 아 이게 향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걸 많이 볶아요. 난 대파 볶을 때 그 향이 너무 좋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향이 쭉 올라와야 여기에다가 이제 두부를 부치면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맛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두부조림하면 어머님들이 한번 노릇노릇하게 부쳐내고 그다음에 양념장 따로 만들어서 다시 후라이팬에 올려서 양념장을 끼얹어서 물 조금 넣고 조리시잖아요. 네. 대부분 다 이게 정석의 레시피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늘종 있고 대파 있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에다가 두부를 올려서 졸여주면 훨씬 더 맛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부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좀 치워요. 치우고 나서 아까 제가 요거 다 수분을 빼놨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올리는 거예요. 저기 또 수분이 있어. 이것만 먹어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저 막 파 향, 네. 마늘종 향 이게 두부에 싹 배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요 앞에 서 있잖아요. 네. 마늘종 향이 이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어요. 아. 마늘종 맛있어요. 아우 맛있어요. 네. 그냥 고추장만 찍어 먹어도 네. 맛있어요. 저게 또 멸치하고 어울린다. 아 그래요. 그 두 개가 왠지 그 막걸리하고 조합이 맞을 것 같은데. 또. 그거죠. 두부도 마찬가지. 아 맞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부쳐요. 부치는데 부칠 때 그냥 부치지 마시고
저 식용유를 흡수하고 있는 마늘종을 위에다 이렇게 부어가면서 묻혀줘요. 덮어줘요, 이불처럼. 이불 덮네, 진짜. 아, 색도 이쁘다. 하얀 순백에 이제 그렇죠. 초록이 올라가. 요것만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아, 그렇겠어요. 네. 근데 요거는 약간 80% 정도의 맛이 있긴 하나 한 20% 정도가 약간 모자란 맛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0%를 채우려면 저희가 이따가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예전엔 동네에 두부 공장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두부 공장이 있어서 갓 나온 두부를 그렇게 갖다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자전거 있잖아요. 네. 그 옛날 자전거 타고 두부 파는 게 없죠? 아, 오긴 와요. 아, 그래요? 두부하고 계란하고 같이 팔잖아. 있구나, 아직. 달걀하고 계란. 뭔가 그분한테 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살짝 제가 줄이고 그 다음에 저는 뭐 할 거냐면 바로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자, 보라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두부 향신채 조림에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고춧가루 선택이에요. 고춧가루를 보통 이제 굵은 고춧가루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림할 때는 약간 중간 그 굵기에 약간 가는 고춧가루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진간장에다가 먼저 이렇게 해서 좀 개해 주시는데 진간장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풍미를 준다 그랬잖아요. 네. 국간장은 감칠맛을 주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엿을 좀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게 되면은 고춧가루에 엉겨서 설탕이 좀 잘 안 녹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물엿을 먼저 좀 넣어주시고요. 달달한 맛도 있겠네. 네. 근데 그닥 많이 달지 않아요. 그래요? 네, 쌀조청을 넣기 때문에 많이 달지 않고요. 집에 만약에 쌀조청 없고 올리고당 있다 그러면 올리고당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그냥 참기름을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마늘을 안 넣었어요. 네. 보통 이제 조림하면 마늘까지 넣잖아요.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마늘종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마늘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끼얹어주세요. 아, 그러네. 이미 마늘향을 다 안고 있는데 거기다 네. 또 마늘 넣을 맞아. 이유가 없겠네요. 마늘종. 그렇구나. 야, 맛있겠다. 향 날라와요. 색감이 왜 저렇게 예뻐요, 그리고. 이쁘죠? 그러니까. 하얀색, 초록색, 빨간색이 섞였네. 네. 우리가 보통 요리는요, 맛으로 먹지만 일단 눈으로 먼저 확인을 맞아. 하잖아요. 눈으로 먹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요. 눈맛. 맞아요. 뭔가 굉장히 고급 요리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근데 한겨울인데 봄 음식 같은 느낌도 들고. 네. 파릇파릇하니까.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약간 추위가 좀 가시지 네. 않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뜰하게 이렇게 조림을 해주시면 돼요. 맛있겠다.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두부조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뒤집어주는데 여기서는 안 뒤집나요? 왜 안 뒤집어요? 이제 뒤집어요. 뒤집어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간이 배이도록 이렇게 준비를 노릇하게 저기 구워진 네. 거 보세요. 뒤집네. 저기 아까 식용유 넣었었죠? 예. 네. 그렇죠. 처음에 이제 네. 마늘종이랑 파 기름 내면서 그때 식용유를 좀 넉넉히 네. 충분히 둘렀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구워질 동안 옆에 미리 조금 좀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되려면 한 3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저한테 오늘 주신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3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 할 건데 이거 지금 다 졸였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왔거든요. 보세요. 모양이 나왔죠. 요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네. 좀 넣어주시고요. 나는 매운 거는 조금 별로 그냥 색깔만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붉은 고추 좀 넣어주시고요. 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깨를 좀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진짜 맛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요. 밥도 위에 있는데. 요거를요. 요거 지금 조림에 있는 조림 요거 양념장 있잖아요. 요거까지 같이 밥에다가 올려서 옮겨서 그러면 정말 맛있거든요.